안녕하세요.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독촉 많이 받으세요? 건강보험료를 밀렸을 때, 전기요금이 밀렸을 때,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됐을 때 등등등.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채무의 이행을 재촉하는 행위를 독촉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이 연체된, 체납된 상태의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 독촉장, 독촉고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독촉장, 독촉고지서, 체납 상태에 있는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 보내게 되는데요. 왜 보낼까요? 당연히 세금 좀 빨리 내라 라고 하는 액션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독촉장, 독촉고지서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 독촉장을 보낸다는 것은 그 독촉 자체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행정적인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바로 체납 처분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체납 처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체납 상태에 있는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 세금 내세요. 세금 내세요. 연체됐습니다. 체납 상태입니다. 세금 좀 빨리 내세요.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하면 세금이 잘 거칠까요? 저는 잘안될것 같아요. 뉴스에서 왜 악질 체납자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체납 처분의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체납 처분이라는 것은 납세자에게 받아내지 못한 체납 세금을 그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 매각, 청산해서 보전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 독촉은 이러한 체납 처분의 첫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독촉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샘플은 김독촉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세금에 받은 독촉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과세 기간과 세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9년 1월을 의미하는 2019-01이라고 기재가 돼 있죠. 세목에는 근로소득세라고 돼 있습니다. 2019년 1월 귀속에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가산금 1,000원을 포함한 20만 1,000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겠는데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왼쪽에 독촉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30일까지 이 독촉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독촉장을 받은 사업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번, 나라가 보낸 것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납부한다. 2번, 한번 확인해 본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 가지 그 과세 업무 처리상 납부를 했는데도 이런 독촉장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샘플에서 2019년 1월에 근로소득세였죠. 그러면 원래 당초 납부기한은 2월 10일까지였을 것입니다. 그 즈음해서 통장 내역을 살펴본다거나, 홈택스상에서 납부 내역을 조회해 본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로 체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해보니 납부한 게 맞아요. 납부일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내문상에 함께 안내해주고 있는 담당자 연락처가 있는데요. 연락하셔서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계속 체납 상태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체납한 것이 맞습니다. 독촉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겠죠. 만약에 이런 독촉 납부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 쌓여가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플러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체납 처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독촉장을 받게 됐을 때, 아, 또 세금 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라이트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 이제 과세관청이 나의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 매각, 청산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은 독촉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